전국점을 지나는 건가요, 결국? 너 어떻게 보면 이제 흐름이 다시 좀 빼줘서 한번 이제 흐름을 타면 쭉쭉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끊기가 그만큼 NC 투수들의 공략을 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전 안각이 이제 조금은 걱정이 되겠지만 지금 연습 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. 이 확률 일단 지금 NC와 KT의 두 팀의 확률로만 보면 이 승을 먼저 했을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, 그렇죠. 네. 이걸 누가 잘 서로 제어하느냐인데 예. 또 이 야구가 워낙 기록의 스포츠다 보니까 예. 승승패패 이렇게 또 시리즈가 전개되면 4차전을 진 팀이 한국 시리즈 나갈 확률이 60%. 다섯 번 중에 세 번입니다. 내일 NC는 신민혁, 또 KT는 벤자민 투수를 5차전 선발 투수로 예고했는데 예. 이 경기는 항상 그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마다 미친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, 네. 왜 누굴까? 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황재균 선수가 예. 1차전부터 3차전까지 안타 두 개밖에 못 치고 실책을 너무 많이 해서 흐름을 다 내줬었는데 예. 어제 중요한 순간에 홈런을 쳤습니다. 그렇게 되면서 또 역시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줬는데 예. 5차전에서 누가 이기든 LG 팬들은 아주 웃으면서 보고 있지 않을까. 예. 뭐 체력 또한 성공한 거 많아. 뭐 이런 예.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럼 다 빼고 또 나오면 우리가 또 가볍게 이겨줄게 뭐 이런 기분인데. 네. 단지 걱정할 거는 이제 공기력, 그. 실전 감각이죠. 실전 감각. 네.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.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 수비는 뭐 물론이겠고 공격에서도 재능을 인정받았다 이런 소식이네요. 네, 계속 뭔가 이제 수상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예.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내셔널리그 실버슬러거 유틸리티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김하성 예. 선수에 대해서.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골드글러브는 이제 수비 예. 그 부분을 수상하고 실버슬러거는 뭐 영어 표현대로지만 뭐 좀 슬러거가 이제 타자의 좀 의미가 더 크니까 예. 공격을 하는 건데 공격은 그래서 실질을 보여요. 그 이제 실버도 이제 어쨌든 뭐 약간 좋은 거죠. 네, 예.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뭐 의미 예. 있고요. 뭐 공격의 평가 대상인데 유틸리티 그러니까 만능입니다. 예. 김하성 선수가 지명 타자로도 나설 수 있고 뭐 1번이든 9번이든 다 소화를 그동안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시카고 컵스의 코디 벨린저, LA 다저스의 무키 베츠, 또 신시나티 레즈의 스펜서 스티어와 함께 후보에 올랐는데 김하성 선수가 3번기는 정말 타격감 너무 좋았고 타율이 거의 뭐 3할 7인